이천시는 시민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교통 여건과 원거리 통행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한 마음 산촌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가 완료되어 12월 28일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. 이번에 준공식을 갖는 마음 산촌 간 도시계획도로는 부발읍 마음리부터 효양중고등학교 거쳐 산촌리를 잇는 총 연장 1.58km 왕복 4차로 규모의 도로로서 총 사업비 235억을 투입, 2020년 12월 말 착공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. 이번 도시계획도로의 준공은 시도 1호선인 SK하이닉스 이천시가지 구간의 교통량을 분산하고 부발읍 지역에서 안흥동 및 증포동 일원으로 이동이 원활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김경희 시장은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 간 균형 발전은 물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으로 새로운 이천 함께 여는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시는 이번에 준공한 마음 산촌 간 도시계획도로와 부발역을 연결하는 부발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부발하이패스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대로2-7호선 구간인 시나리와 가자오거리 구간을 조속히 추진하여 어디서나 편리한 도로 교통망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뉴스앤뉴스TV 배석환 기자입니다. 그리고 시나리 이동한 서희대교를 거쳐서 마음 우리 이 자리에는 인터넷 도시가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. 이 도시를 이 외에도 축하해 주실 분은 우리 국장님